대전시가 봄을 맞아 2,219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소에 대해 청소와 시설물 정비를 추진합니다.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 사업은 이용객들이 많은 시청역과 시외버스 터미널, 지하철역 주변을 시작으로 모든 시내버스 정류소를 정비해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 겨우 내 폭설과 제설로 쌓인 잔여물과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시설물이 녹슬거나 파손된 곳은 도색과 교체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